너무 더워서. 자, 촬영을 마쳤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계절에요? 좀 지금 계절도 사장님이 다 이렇게 키워보셨을 때 얘는 참 무난하다 이런다 혹시 있어요? 지금 계절에 참 무난해서 언제든지 좀 괜찮다 이렇게 할 만하네. 없어? 무난한 것보다 그냥 식물은요.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배드 배드 배드로 이제 계속 돌려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름에도 봄가을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진짜요? 네. 다육이가 그러니까 봄가을보다 조금 일은 덜하죠. 그러니까 오전에만 일해요. 오후에는 거의 너무 더워가지고 기본 뭐 하엽이나 이제 정리 이런 거 잠깐 해도 땀이 비가 오기 때문에 오후에는 그 시간대는 최대한 전에는 무식하게 다 일했어. 다 일했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힘들어 저도요. 아, 그 시간에는 좀 피해요. 근데 식물이 무난하기보다는요. 네. 아니 난 있을 줄 알았어. 얘는 여름에도 괜찮아요? 막 이런 애들. 식물은 솔직히 여름에 굶기면 죽진 않아요. 아. 한두 달 굶겼다 해서 죽진 않는데. 그러면 뭐 잘 죽인다 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안 주면 돼요? 죽진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이게 막 날씨가 너무 습하거나요. 아니면 일사량이 막 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약이나 뭐 통풍이나 환풍기 이런 거 계속 일사량 그런 조절을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도 식물이 오늘 괜찮은데 내일 되면 딱 보면 얘가 티가 나. 아, 이건 며칠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네, 금방 무너지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이게 뽑아도 약간의 단점이 생길 수는 있어. 이거를 솔직히 살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계절에 상품을 이렇게 건드냐에 따라서 이게 좀 상품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이제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장님이 딱 나올 줄 알았어. 아, 얘는 괜찮던데요? 왜 이렇게? 아니, 보통은. 뭐 여름에 뭐, 저기, 저거 뭐, 아시다시피 뭐, 선인장이나 아프리카 쪽 이런 거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고. 다육이들은 보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딱 중간을 가르잖아요. 봄 상품, 뭐, 이렇게 가을, 이렇게 겨울 상품 네네네네. 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냥 이게 전부 다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찢을 수가 없어 사장님. 아우 진짜요? 2분의 1만 해가지고 그냥 요렇게 그냥 몰아요 저는. 그래서 식물을 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계속 시간이 나실 때는 봐주셔야 돼. 그래서 뭐가 뭐 올 여름을 지나면서 뭐 큰 문제 없이 간다 사장님 그거는 왜냐면 오늘 멀쩡해 내일 뭐 이틀 있다가 분명히 딱 봤을 때 노랗게 뜬다 그러면은 분명히 날씨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내가 이 다육이한테 어떠한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물 안 주면 그렇게 죽지는 않아. 아, 오케이. 난 사장님으로 해서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이제 그런 거 추천해드리려고 했더니 근데 사장님 몸숱이 왜 이렇게 이뻐? 야, 좀 여름에 진상인데? 내가 겁나 이쁘네요. 그렇게 많이 해도 두수 대비 나오지도 않고 어차피 건드려야 돼 사장님. 얘는 그래 얘는 적심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자줏빛이 도는 애들. 네네네. 특히 이제 아직 덜 굳은 아이들. 네. 일사량 면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얘네들. 그래. 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그분이 지나가고 뭐 이제 그분이 안에 있고 하다 보면 이 약간 껌딱 스크래치 껌딱지도 심해. 특히 보라계열들이 약간 그런 나 퍼플락이 그 퍼플락이 나 또 그런 게 있어 하나가 그리고 잘 크다가도 이게 이제 목대 쪽이나 뿌리 쪽에 문제가 되면 사장님 떨어져 한두 개씩 떨어져 그러다 보면 얘는 쏟아져 맞아. 그러면 그래서 이거 보면
얘를 너무 잘 키우셨거든 지금. 아니, 컨디션이 더 붙여야 돼. 컨디션이 너무 좋아 지금. 딱 좋아. 지금부터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시죠 그놈의 온도가. 네, 분갈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네. 네, 저도 이제 날씨 보고 그러니까 네이버 보시고. 네. 근데 네이버 솔직히 요즘 계속 안 맞던데? 욕 먹고 있잖아요. 안 맞아. 아니 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자꾸 달라. 그렇죠. 계속 식물 이렇게 관리하실 때 네. 뭐 털어서 이제 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간이라는 게 규제가 없으시면 네. 조금 이게 턴을 잡는 데 있어서 편하실 수 있는데 없어. 이 한 공간에서 뿌리가 없는 애 이제 뿌리가 내려가는 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뿌리가 차서 얘네들은 굳혀서 이뻐져야 될 애 가을에 이게 한 공간에서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턴 조절 하시는 데 있어서 그게 약간은 조금 힘드시던데 맞아 네. 그리고 공간이 있어도 사장님처럼 못해 그리고 이제부터 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이게 7월 8월 아마 8월 말 길면 9월 첫째, 둘째까지 가잖아요. 네네네. 이 고의가. 네. 그래서 이제는 식물 센터 얼굴, 식물 얼굴 보고 컨트롤을 해. 아, 그러니까 밑잎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보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식물들은 안 줘요. 예쁘다. 이런 식물들은 이제 완전히 처지잖아, 사장님. 그때 그러니까는 미리 더워지기 계절에 어느 정도 기본을 살짝은 올려놔야 돼요. 색감과 구둠이 조금 사라질 수는 있지만 성장 아니 그러니까 생장기를 조금은 잡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공기기나 아니면은 너무 처진다 하면 이 자체가 다 수분이야 사장님 그쵸, 이런 아이들 맞아 맞아 그래서 기본적인 수분만 살짝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만 그래서 뿌리가 그냥 물이 또 많아 버리면 그게 또 과습으로 돼버려가지고요. 입장이 다 누렇게 뜨면서 다 무너져. 그래서 저는 5월 말에나 이제 6월 초 되면 온도가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창겨울이나 통통한 애들, 네. 이런 아이들은 이게 몇 개 좁아요. 어. 그래서 혹시라도 그 비슷한 유형 아이들이 노랗게 되거나 누런잎이 되거나 물르거나 하면은 거의 물건을 거의 진짜 완전히 줄이거나 거의 이제 자제해요. 예. 네, 어차피 빵빵하게 키우고 싶은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조금 더 이게 안 마르고 하다 보면 그거는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다육이는 계속 당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 세상에 진짜 이 아르세바 대박이다. 아유 이제는 못 만들어. 네 무조건 못한대. 아니 사장님 이거 3년 넘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차 들어갈까. 무조건 못 만든대 이제 안 만든대. 아 자 어느 쪽으로 힘들어.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사장님 너무 힘들대. 예쁘다. 얘는 조금 더 굳어줘야 돼요. 예? 네. 지금도 예쁜데. 아이 괜히 분명히 가시면 너무 예쁜데. 분해서 하긴 무겁다. 흙이에요. 여름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이 상태로 가실 수도 있고 분명히 건드려서 화분에 누시는 분도 계셔. 그러면은 다시 재뿌리 받고 하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힘들어.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해요 다육이가. 그리고 항상 뒷 부분부터 가야 되고요. 여름에도 뿌리는 잡혀요. 근데 잘못하면 누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더웠을 때 잡히는 게 한 3주 왔다 갔다 걸려요. 3주? 네, 제가 그냥 제가 이 환경에서 돌려봤을 때 네. 식물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3주 말아봐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 사장님 항상 잘라가지고 한여름에 그냥 놔두잖아요. 물을 놓으면 다 물르고 뿌리가 잡혀서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쯤 그때 꽂아요. 키세스 금성 너무 좋다. 키세스 금성. 원래 거는 진짜 오래 고친 거예요, 사장님. 근데 키세스가 사장님 네. 원래 이런 모양이었나? 원래? 아니 이게
약간 제 생각에도 약간 비틀리는 애들이 어 네. 그런 애가 있는데 집집마다 약간 종 자체나 네. 어떤 상품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면은 이게 종 자체가 틀린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느낌 살짝 다른 약간 키세스는 웨이브를 살짝 쳐요. 맞아 맞아. 네 치는데 얘도 뭐 약간은 틀릴 수는 있는데 색도 살짝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얘는 진짜 얘는 진짜 자고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이거요? 네. 그래도 많이 컸어요. 처음에 여기 손톱만 했는데 아 진짜 너무 몇 달 걸리면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와요. 아 세상에. 근데 저 얼굴이 올라와서 해를 봐야 돼요. 어, 그치. 그래야지 좀 단단해지죠. 굳어지지. 맞아요. 안 그러면 그냥 길쭉 해서. 저게 이제 올 여름에 잘 살렸다가요. 이제 뭐야? 나 이거 후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라푼비너스. 아~ 얘는 굳으면 진짜 이쁜 색깔이야. 지금은. 물 잘 안 줘서인 내가 일부러 아~ 이렇게 처트리게 놔두고 아~ 너무 처지면 네네네. 왜냐하면 이 얼굴 자체가 지금 올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를 졸여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굶기면서 네. 또 물을 푹 줘버리면 이게 다 물탱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질 때 기본 수분만 살짝. 오케이. 네, 그래서 가을까지 그 상태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쫄아들어. 네, 그러면서 가을 되면 자기 색이 확 나오면서 정말 이뻐요. 이 아이들. 라쿤비너스 지금 사장님이 라쿤비너스 정말 예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오 체리엠 사장님 체리엠 키워보셨어요? 아니요 키워보진 않았는데 사장님 이게 이쁠 것 같아.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지금 이런 각도 별로 없었고요. 네. 이런 구름도 없었는데. 이 상태. 오 나와 지금 나오고 네, 있어. 처음 해봤는데 프리딩딩 했는데도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 얘는 그래도 그러니까 제 보는 관점에서는 이뻐질 다육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데 점점 나오네. 라인이 나오네. 또릿또릿하게. 점점 이뻐지고 있어. 그렇네. 이제 가을 돼서 지금 살짝 보랏기가 살짝 돌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진한 맛이 그치. 맞아. 상품이 더 이뻐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아, 좀, 이게 네. 왜, 블랙사바스처럼 좀 진하게 네. 돌았으면 좋겠다. 블랙사바스도, 아, 민차 타입이 있고요, 사장님. 네? 민차 타입. 그래요? 민차가 있고, 각이 있어. 원래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각이 이쁜 거야. 그치. 들고게 그래서. 네네네. 내가 민자 보여드릴게. 네네네네. 오 체리 M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사장님. 이 뭐예요? 이게 블랙 사바스야. 아이 이 진짜? 네, 이게 이때 날짜 봐봐요. 이거보다 조금 큰 거 내가 이거 아 얘보단 컸어 한 요만했어. 소원 민자 같아요. 아니야 사장님. 그때 내가 이거를 딱 이게 22년 10월 8일 4만원? 아니 그 당시 때는 이만큼 컸지. 근데 다 물러서 자르고 찔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딱 요 삘 딱 두 개 나오더라고. 그래서 동그란 삘이라서 내가 요건 따로 빼놔서 지금 키우는 거고요. 우와 그 다음에 요거 완전 다르다. 야 신기하다. 아, 이게 민자 삘이 따라와도 돼요? 야, 아니 이거 완전 우리가 아는 블랙사바스가 전혀 아닌데? 네, 이게 민자필이 있고 얘처럼 이제 얼음 이게 우리가 아는 네. 그 블랙사바스. 그래서 아 얘도 독특하다. 네. 야, 약간 좀 오므러져 있고. 얘는 여름에 가시가 다 탔어. 얘 그때 사장님 다 뽀갠 거야 내가. 다 뽀개서 일단은 좀 더 키워보려고요. 그러게 네. 얘 타입이 되게 독특하다. 전에 그러니까 얘가 네. 어렸을 때 아 뭐라 그러지 사장님 딱 그 구침과 그 기간까지가 조금 힘들어. 얘 나오지 활성시키기 네. 어렵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천천히 사장님 저게 거의 지금 3년 넘게 키운 건데 내가. 이게 아마 제 생각엔 그거야 사장님.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 얘가 민자 팔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거 두 개만 약간 이렇게 동그란 타입으로 나오더라고. 민자 타입으로. 그래서 이건 따로 빼는 거 가지고 키웠는데 무너졌어. 그래서 질러서 다시 꽂은 거야. 오. 그래서 얘는 야, 이런 거 처음 봤어. 네, 지켜봐야 돼요. 얘네 그러면 만약에 번식에 성공하면 다른 이름으로도 나와야 되겠네. 모르겠어요. 블랙사바스라고 하면 안 되지. 아, 블랙사바스 얼굴이 얘도 독특하고 원래 이필이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각이 없잖아, 사장님. 맞아. 네, 각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하면서 어렸을 때 약간 그러니까 각이 없는 애들은 핑크색이 조금 진하고요. 네. 각이 있는 애들은 약간 초록빛깔이 좀 진해. 어, 네. 그런 차이가 근데 있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얘가 이따 저거 한번 보세요. 거의 이제 3년, 4년 키운 거니까. 사실 나도 처음에 이거 요령을 몰라서 좀 많이 나도 사장님 공부싹을 좀 많이 냈어. 네. 근데 얘가 여름에 살짝살짝은 물르고 특히 이제 약간 분 돌리고 하실 때 그때 조금만 신경 써서 하셔야 돼. 일반 다육이 나는 어쨌건 이 활짝 시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가을이나 내년 봄에 이제 사이즈 맞추고 세사를 닫아야 돼요. 가시가 다 타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시 잘라서 상품을. 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쁘다. 걔는 이제 아우 예쁘다. 빵을 좀 올려야 돼. 아우 예쁘다 예쁘다. 호박 이렇게 예뻐. 단점이 뭐냐면 사장님. 네. 어느 계절에서는 이 우리 두툼한 이게 덩치 이것도 이제 올라가면서 구층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때서는 이제 조금 자제하면서 천천히 올려야 돼. 근데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기서 물을 크라고 빵하고 넣어버리면 물러. 이게 식물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공포싹은 계속 내요. 식물마다 조금 조금씩 자기가 한 번씩 겪어다 보면 얘가 왜 죽었나 조금씩 공부하세요. 아이고 네. 왜 죽었나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고쳤을 때 식물이 망가졌나. 근데 사실 원인 파악을 제대로 뭐 블루 서프라이즈 군색이다.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 화분에 심어 놓으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다 풀분이고 나도 보통 얼굴 보고 사장님 이렇게 식물을 케어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어느 시점이 지나서 담갔다 빼거나 위에서 물 줬을 때 뿌리 활착이나 애들의 생김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같이 똑같이 했는데 어떤 거는 좀 늦게 터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아니다 싶은 애는 차후에 그 어느 정도 계절이 되면 건드려 보셔야 돼요. 맞아요. 쪽이나 뿌리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걸 언제 왔어요? 이거는 한 2주? 이제 사장님 얘는 전잎 다 띄고요. 그 다음에 뭐지? 근데 이게 거기 사장님이 한번 털어서 들어간 게 있고 어느 아이들은 원내 흙에서 어느 정도 반 털어서 들어간 게 있는데 화분을 들어보면 약간 무겁고 가볍고 그러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뿌리에서도 원래 뿌리 활착을 해서 쫙 뻗어 나가줘야 돼요. 네네네네. 뿌리를 쫙 건드려서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 뿌리에서 활성화가 못 되면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 목질 사이 밑에 이 밑에 그 우리 빨간 뿌리 하얀 뿌리 있죠. 네. 그런 뿌리들이 확 해서 건져서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원 뿌리에서 썩어 물러서 이렇게 막 탔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게 뿌리도 땅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요. 뿌리나 목질이나 다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진짜 과자처럼 부스러져요. 그래서 그런 게 차후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갈이 할 시점이 되면 네. 한 번씩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뿌리 상태나 식물 상태 확인해야 돼요. 저도 이제 아마 내년 봄에 이거 다 아마 오래된 애들은 건드려야 돼요. 이제 화분이 작아가지고. 아, 맞아. 다 완전 화장이 있고 화분이 다 커. 아까 사장님 댁에
뭐 언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있었는데 너무 신나는 게 있었는데 어디인지 잊어버렸네. 이게 뭐지? 이것도 드로잉인가? 사장님 이것도 드로잉이에요? 이거는 내 거 종자. 사장님 종자? 네, 이거는 그때 고양시에서 산 종자고요. 저거는 아랫지방에서 산 종자. 그래서 얘는 내가 종자 쓰려고 지금 그쵸? 외두로 자연을 뽑아내보려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얼른 잘라서 팔걸. 그래서 얘는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친 거야, 사장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게요. 이 아이도 물 살짝 주면서 올리면 사장님 짱짱은 해지는데 지금 제절에 너무 올려봤자 입장이 얇잖아 사장님.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른 잎은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 선만 잡아서 물통을 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좁으면 사장님 또 무너져. 아 예쁘다. 저거 잘라놓은 드로잉 외두 만든 게 어디 있어? 근데 자구가 한 개 왔다 갔다 어쩌다가 진짜 두 개 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저쪽에 있나 보다. 누구요? 누구? 저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 짜자자자. 이쪽으로 갑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아우. 오, 아우레시스 너무 예쁘고. 아니, 사장님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애를 이렇게. 이야, 진짜. 아, 이 아이는요? 네. 저번 거는 이제 다 이제. 너무 좋아. 이, 원래 전에 거도 이런 사이즈에서 와요. 작은 사이즈에서. 네. 그래서. 아우, 너무 신난다. 지금 이거 작업을 못한 거예요. 작업을 못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전에 아이들은 다 이 사이즈에다가 네. 제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 아~ 화분에 들어가 있으면 네네네. 이게 물통을 줬을 때 얼굴이 빵 터지면서 화분에 낑겨가지고 네. 애들이 찌그러져요. 아, 맞아. 그리고 물통을 줬을 때 이렇게 빵 하고 이렇게 빵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 못 올라와. 잘. 이게 낑겨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는 살짝 건드려가지고요. 올려요. 이만큼은. 네, 그래서 밑에 난석 깔고 위에 그때 이제 하엽 정리 싹 돌아가면서 다 하고요. 목질까지. 그러다 보면 그 하엽 뛰다 보면 목질 밑에 있는 흙이 부스러져요. 그러면 뭐 이제 기본 이제 석고는 좀 놓고 그 다음에 마사로 해서 이 높이에 얘가 뭐 통풍도 되고 맞아. 물도 저거 빠지라고 맞아. 잡아줘야 돼. 맞아. 그래야지 덜 물러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지요. 자 콜드브루. 아우 예쁘다 콜드브루.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어머 얘는 색이 뭔데 이렇게 예뻐. 골드캐슬 금. 아우 이쁘다 골드캐슬 금. 얘도 예뻐. 슈퍼베리도 예뻐. 어우, 얘 진짜 예쁘게 잘 키우셨다. 아우, 얘 핑크바이도 너무 예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우, 얘도 예쁘죠? 얘 색감 진짜. 사장님, 얘는 1년 내내 색이 예뻐요? 아니야? 아, 지금 이렇게 예쁜데? 이 아이는요?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얘 색이 너무 예쁜데, 지금. 아, 얘도 지금. 아, 걔도 그 색깔. 얘도 색이 빠지긴 빠지네. 얘도 네. 약간 핑크에 약간 붉은 계열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얘도 약간의 까망이 타입이에요. 얘도? 네, 그래서 너무 이 아이를 그냥 기본적인 구침은 가지면서 천천히 올라가셔야지 진하게 붙여버리면 우리 약간 그 이 때깔은 나와요. 때깔은 네. 나오는데 이게 생장점이 까망이들 다 쪼그라들잖아요. 오래 들면. 예, 그러면서 약간 그 보시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좀 내가 봤을 땐 약간은 조금 붙였을 때 진하게 붙이니까 지저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오늘은 완전 국민이들이야. 먼노, 로라,
블루서프의 다부대기 너무 좋아하는 애들만 지금 모아놨어요. 자, 요거 키핑자에 가서 분갈이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고, 다부대기 키우고 있는 블루서프라이즈 로라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